강남과 가까운 곳에 강남 같은 신도시를 건설하면 강남 집값이 안정될 거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판교 신도시를 공급해서 집값을 잡겠다. 약 300만 평의 신도시에 아파트만 25,950가구를 공급을 합니다. 판교 신도시는 800만 원대에 분양한다고 했던 아파트는 약 1,315만 원. 지금은 30평짜리 아파트가 30억을 오히려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집값을 부추기는 그런 행태의 개발을 해온 거예요. 이 판교 신도시는 땅값이 전체 면적이 해봐야 3조 원이에요. 그 땅값 500만 원에 건축비 400만 원 하면 한 8,900만 원이 원가였다는 거예요. 25평이나 30평 아파트의 원가는 3억이 안 됐다는 거예요. 30평 아파트가요. 왜 집값을 못 잡았냐? 그 수용한 택지를 웃돈을 얻어서 자꾸 팔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건설회사에다가 판매를 합니다. 그럼 건설회사는 이윤을 얹고 건축비에다 이윤을 얹어가지고 잔뜩 비싼 값으로 주변 시세대로 또 분양을 해요.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뛰는 거죠.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토지를 최소한 매각해서는 안 되는데 주택을 지어서 주택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매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LH가 그러면 통합이 되면서 강남구 자곡동 평당 970만 원 30평 아파트를 3억에 분양해요. 그러니까 LH 방식은 분양 50% 국민임대하고 공무원임대가 찔끔 25% 되는 분양전환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50대 50. 골드타운은 절반은 건물만 분양하고 절반은 국민임대나 장기전세, 장기전세주택으로 짓는다. 그러니까 토지는 안 판다. 판교 신도시를 우리 SH 방식으로 건설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공공이 아파트를 분양하면 30평짜리가 1억 7천 정도 남습니다. 임대주택이 자산가치가 상승해서 지금 시세가 5,800이니까 12억씩 늘어나. 서울시 방식인 50% 분양, 50% 임대로 해도 LH가 지금 판교 신도시에서 얻은 11조보다 약 7조 원이 더 많은 18조 정도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우리 SH 방식으로 개발을 했다면 건물을 팔지 않고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어서 6조 9천억, 공공주택의 가치 상승으로 16조, 한 23조 9천억, LH 방식보다 2배 이상의 개발이익의 공적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신도시나 이런 개발 사업은 지금 우리 SH가 설계해서 적용하고 있는 올드타운 방식이 매우 유리하다. 우리 SH형으로 하면 이익도 많이 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건물을 분양하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이 사라져서 9조 5천억 정도, 약 10조 정도의 집값 안정효과. 자, 3기 신도시나 이런 택지개발 사업은 민간에게 토지를 매각하거나 하지 말고 토지를 매각하려면 공공기관, 뭐 연기금에다 매각을 한다든지 또는 같은 공기업에다 매각을 한다든지 같이 참여를 하든지 자금이 부족하면. 우리 SH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끊임없이 혁신을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우리 SH는 한 12가지 이상의 혁신을 했어요. 서울에서 우리 SH가 한 물량은 약 400만 평. LH하고 GH 등이 경기도에서 한 물량은 1억 평. 2005년 지금으로부터 20년 동안 서울 시내에 그린벨트를 해제했어요. 그린벨트 해제 지구가 12개인데 지난 20년 동안 서울에 있는 택지 개발 사업을 다 LH가 발표했어요.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신도시나 택지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택지는 민간 매각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것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고 지방 소멸을 막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선두에 우리 SH공사가 있다.